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공포 시리즈 네 번째 R포인트 2004년작 이 작품 들고 왔습니다. 아, 요즘은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정말 습하긴 습한가 봐요. 에어컨을 아까 한창 더워서 틀어놨더니 에어컨에 곰팡이가 폈는지. 아유, 목이 너무 아픈데요, 이거? 아이고, 참. 오늘 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방송,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란 영화를 녹음했을 때, 너무 잘난 척을 한 것 같아서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래서 참, 업데이트를 하면서 참 민망했거든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조금 가볍게 들으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녹음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뭐 듣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냥 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네요. 자, 오늘 뭐 한번 힘 쭉 빼고 천천히 해보죠. 목도 아프니까. 짧게 공지사항 먼저 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쥐약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 방송을 설치식으로 따로 설치를 해 주셔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식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저희가 없어지면 저희를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설치식으로 따로 좀 해 주시고, 저희 강신의 수다 공식 트위터 개설되어 있습니다. 팔로잉 해주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저희 블로그에 영화 페이지, 매달마다 보신 청취자분들이 보신 영화들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봤나 뭐 이거 구경하시기 위해서라도 저희 그 페이지로 눌러오시고요. 뭐 부담없이 자유롭게 길게 써주셔도 되고 짧게 써주셔도 되고 뭐 반말로 써주셔도 되고 욕을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 7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나귀 상공. 자, 요 영화 R포인트 2004년도 8월달에 개봉했고 15세 관람 가고요. 이 현재 포털 가시면은 1200원 지불하시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제가 7년 전에 보고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그 감상글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랑 얼마 전에 다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봤을 때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써 있는 글이랑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굉장히 좋게 이 영화를 감상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공포 영화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영화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귀신이 나오는 영화긴 한데 귀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포물이긴 한데 심리 공포물? 뭐 그렇게 단어들을 좀 이상하게 조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시는 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씬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래키면서 피 막 흘리게 하고 그러한 씬은 없고요.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점차 미쳐가면서 그 미쳐가는 인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미쳐가거든요. 뭐 원한, 두려움, 욕심, 뭐 환각, 그다음에 귀신의 빙이 돼가지고 뭐 미치되고 미쳐가고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통적인 공포물 정말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매력이 있는 영화예요.
아, 그 점에 대해서, 그 매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을 소개해 드릴게요. 각본까지 쓰셨는데 공수창 감독님이시죠. 이게 데뷔작입니다. 공수창 감독님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하얀 전쟁, 그다음 Tell Me Something, 그다음에 한국판 링 영화들의 각본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유림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영화들의 각본을 담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R포인트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통적인 공포 영화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 공포물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각본상에 있어서도 좀 빈틈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안성기 씨하고 이경영 씨가 나왔던 하얀 전쟁 이 영화는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 트라우마라 해야 되나까요?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수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다운은 받아놓고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각본가로 시작했던 공수창 감독 데뷔작으로 찍었던 영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감우성 씨가 있습니다. 그 뭐죠? 엄정화 씨하고 나왔었던 결혼은 미친 짓이다. 거기서도 나왔던 남자 배우인데 주인공이 감우성 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아홉 명의 대원들이 나오는데 그 아홉 명의 인물들 모두가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고 각자의 어떤 심리 묘사 변화 이런 것들도 영화상에서 잘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 인물들 때문에 이 영화가 전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보고 싶진 않고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감우성 씨는 그 소대장으로 나와요. 최중희 역할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병호 씨가 진중사 역할로 나오고 그 밖에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크게 인지도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름을 다들 아실 이선균 씨, 뭐 박원상 씨, 뭐 안내상 씨, 정경호 씨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기주봉 씨도 나오고요. 안내상 씨는 그 목소리로만 출연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 세 분이 나왔어요. 이선균 씨하고 박원상 씨하고 정경호 씨. 이분들이 참 이때 봤을 때도 참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오태경 씨, 문영동 씨, 김병철 씨 등이 아홉 명의 한 명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악도 굉장히 저는 스산한 느낌, 그러니까 오싹한 느낌이 아니라 스산한 느낌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달파란 씨가 했습니다. 이 달파란 씨가 그 삐삐밴드 옛날에 삐삐밴드 출신 아닌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분이죠 사실. 자,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1972년 월남전에 R포인트라는 곳에 어떤 한 소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한 명밖에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근데 그곳에서 실종된 소대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계속 무전이 오는 거예요. 본대로 기주봉 씨가 감우성을 불러가지고 네가 한번 가서 처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감우성 씨가 정말 격전지에서도 살아남은 아주 뭐랄까 역전의 용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그 실종된 소대원들 찾아와라 시체라도 아니면 그 군번줄이라도 따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우성 씨를 포함해서 아홉 명이 이 R포인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 초반에 이 아홉 명의 대원들이 이제 구성되고 그 R포인트를 향해서 보트를 타고 떠납니다. 와, 그런데 그 초반에 보트를 타고 그 가는 그 장면이 그 전개가 어우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음악도 막 스산하고 그 씬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되는 그런 씬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은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그 결말에 가면 막 총격실이 나와요. 밀폐된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총격실이 나오는데 아우 그때 그 긴장감이 아우 장난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영화들 보면은 뭐 추리물이나 뭐 스릴러물 이런 거 보면은 얘가 범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맞추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스릴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그 한정된 공간에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얘가 범인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총을 들고 군인들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얘가 만약에 엑스맨이 맞다면 얘를 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엑스맨이라면 얘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카메라가 이렇게 단순하게 평면적으로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이 두 장면을 빼면은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크게 와닿는 공포는 없습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뭐 오싹하고 막 예? 털이 곤두설 정도로 그러한 공포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서는 아유 이게 뭐야 아 왜 이런 영화를 소개해줘서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시각적인 공포가 없고 어떤 귀신 미지의 존재에 의한 직접적인 공포가 없는 반면에 사람에 의한 공포 사람에 의한 어떤 죽음 죽임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미쳐가요. 근데 그 미쳐가는 모습들이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신 개봉작이죠. 이시영 주연의 더 웹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귀신이 원한을 원인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죠. 뭐 빙의를 해서 죽이든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 몸을 움직여서 죽이든 또 원한이 한 가지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한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거나 그 얼개 자체가 약간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원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쉽게 몰입을 할 수 없죠. 근데 이 영화는 원한뿐만이 아니라 어떤 욕심, 뭐 두려움, 뭐 환각, 그다음에 뭐 빙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억지로 껴맞춘 듯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아 정말 저 공간에서는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원한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욕심 때문이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한 정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인물의 모습들이 여러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또 좀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장면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공포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인상적인 신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보트 신, 보트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그 어깨에 총 메고 이렇게 가는 보트 타고 가는 그리고 이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션물이나 전쟁물 같은 거 보면은 막 욕도 막 찰지게 하고 막 남자답고 뭐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미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셰라고 그러한 외국말을 쓰잖아요. 종종 그 장르에서 특정 전개를 위해서 꼭 나오는 아주 뻔한 장치 혹은 뻔한 장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꼭 호들갑을 떠는 애가 먼저 죽죠. 공포물에서 그 무리 안에 있다가 혼자 뭐 소변을 보려고 먼저 나왔던 애가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던 애가 꼭 먼저 죽고 뭐 이러한 뻔한 장면, 그다음에 뻔하게 보일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셰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뭐 그러한 외국말 안 쓰겠습니다. 입에 잘 붙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뻔한 장면이라고 할게요. 그런 뻔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뭐랄까요, 그 죽는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를 지나가서 죽습니다. 그 뻔한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타이밍에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죽는 사람의 그 심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뻔한 장면이라든가 뭐 시각적인 공포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인물들의 심리 묘사, 심리 변화 어떻게 미쳐가는가 이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뻔한 장치, 뻔한 장면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베트남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치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패전하기도 했지만 많은 양민들을 죽였고 전쟁 자체가 어떤 뭐 선한 목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굉장히 막 조작을 해서 막 하지 않았나요? 전쟁을 일으킨 게? 마치 그 이라크 걸프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악한 전쟁이라는 배경 자체가 이렇게 깔리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현지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실종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베트남전은 그 게릴라전의 어떤 승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베트남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빼트공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양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공포에 시달리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얘가 멀쩡한 애인지 아니면 반 미친 애인지 얘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뻔한 장치긴 하지만 이 영화에 잘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뭐 6일인가 7일 이내에 그 실종된 부대원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이 공간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시간까지 그 6일 7일 거기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더 미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뭐 그래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만 있으면 소변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30분 지나고 40분 지나고 50분 지날수록 점점점 다급해지는 거죠. 그 공포가 점점 차오르고 그 소변도 점점 차오르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간 제한을 영화사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공포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반에 그 보트를 타고 가는 것처럼 또 미지의 세계로 알려지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정된 공간 거기 보면 R포인트라는 곳에 그러니까 R포인트가 그 실종된 포인트예요. 그 좌표인 거죠. 그곳에 이제 프랑스인들이 지었던 그 휴양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지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 그 공간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 밖으로 나가면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 내에서 또 비춰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잘못된 전쟁 베트남전과 더불어서 가장 큰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전설이에요. 전설.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이 휴양소에 살다가 몰살당했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R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떤 길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호수였는데 뭐 중국 사람인가 베트남 사람인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 여기서 생매장을 당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이게 땅이 된 거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호수를 땅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 흙을 덮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그 뻔한 장치, 뻔한 장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버무려져 있어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영화인데 재미가 없는 영화 이런 영화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뻔한 전개, 뻔한 스토리인데 재미있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영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클리셰라고 하는 그런 뻔한 장치, 뻔한 장면들을 무턱대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렸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관객들한테 납돌시키고 관객들을 몰입을 시켰는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몰입을 잘 시켰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영화에서 다 새로운 것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뻔한 장치들, 뻔한 장면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이러한 씬들이 나왔을 때, 아 그래 이게 하나의 장치구나, 요거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혹은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아 그래 바로 그때 나왔던 그런 뻔한 장치, 뻔한 장면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사람들을 호수에 묻어가지고 매장시키고 그 위에 흙을 덮었던 그곳에 비석이 하나 써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비석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손에 피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하리라, 불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문장이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뻔한 장치잖아요. 전설과 더불어서 사실은 크게 쓰이는 장치예요. 이 영화상에서, 알포인트 내에서. 그래요, 요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요거 불귀라는 이 손에 피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거와 연관되는 장면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결말에 알포인트에서 생존자가 생기는데 그것과 좀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딱히 이거를 논란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결말의 생존자가 왜 생존했느냐, 그리고 얘가 과연 영화 초반에 나왔던 개냐, 얘는 왜 미치지 않았느냐, 논란들이 막 있는데 요거에 그렇게 크게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착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장르적인 재미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 웹툰, 이시영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장르적인 재미가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혹은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흉을 봤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딱히 흉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건데 그걸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누리꾼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불귀, 손에 피를 묻힌 자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 문장대로 된 거다. 그 생존자는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뭐 성적으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은 이게 있어요. 왜 얘가 살았는가? 눈이 망가지거든요, 결말에 가면. 눈에 상처를 입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 눈을 통해서 빙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망가져서 눈을 통해서 빙의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 그 감우성 씨를 통해서는 그 눈을 통해서 빙의가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보지 않아도 감우성 씨만 그렇게 묘사되었을 뿐이지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묘사가 안 됐거든요. 뭐랄까요,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에 빙의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는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신력이 강했던 감우성은 왜 멘탈이 무너지느냐, 감우성은 영화 중반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여기 나왔던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았고 가장 근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막판에 보면은 그 귀신이 실체가 딱 나오거든요.
그 실체를 보고 아, 멘탈이 안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무너진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니까 요거에 집착을 안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결말에 보면은 귀신이 실체화를 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등장한 것이 좀 에러가 아니냐. 이게 조금 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의 심리 변화, 또 심리 공포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다가 귀신이 딱 나오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그걸 봄으로써 그 사람이 미쳐가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한번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제가 7년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봤을 때도 재밌게 보고 그 감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 7년 사이에 제가 공포물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포인트라는 영화만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재미가 아,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각 인물의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과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유머라든가 뭐 아니면 유대감, 미움 뭐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영화의 매력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기 나오는 그런 배우들의 연기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워낙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여러 면에서 뭐 연출이면 연출, 뭐 스토리, 연기, 그 인물들의 어떤 심리 묘사, 심리 변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포물로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이 영화는 피를 흘린다거나 뭐 귀신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놀래킨다거나 아니면 진짜 막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총을 막 난사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실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영화들에 좀 지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게 무서운 영화들은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적합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한 어떤 뭐랄까 좀 소프트한 공포와 심리물이 잘 결합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앞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참고로 영화 배경은 베트남인데 캄보디아에서 찍었다고 하고요. 이 R포인트가 당시에 관객 숫자가 통계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하나 그 공식 통계를 따르면 170만 정도 동원했고 발권 통계를 따르면 106만 정도 동원했습니다. 하여튼 100만 넘은 거죠. 얼마 전에 최신 개봉작 더 웹툰이 이제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아주 오랜만에 100만을 넘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공포물로서 참 100만 넘기기가 힘든가 봐요. 계속해서 공포 시리즈 올여름에 제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혹시 추천하시고 싶은 그런 공포영화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요거 정말 소개할 만하다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화도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한 영화예요. 2009년도에 나왔던 불신지옥 남상미 씨가 주연이고 건축학개론을 만들었던 이용주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문가들의 평점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화 팟캐스트에서도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요거 남상미씨 주연의 불신지옥 요거를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 좀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영화 페이지에도 여러분들이 7월달에 보신 영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꼭 댓글을 달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청취자들은 어떠한 감상평을 써놨을까 구경하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도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쥐약 설치식으로 빨리 설치를 좀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가 허전하네요. 제가 이 저번 영화의 그 송혜교 주연의 오늘을 하다가 그 영화 정말 길게 녹음했잖아요. 빡세게 녹음했는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가볍게 알포인트 녹음하니까 이 뭔가 좀 어색한데요 이거 스스로. 이거 직업병인가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댓글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공포영화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청취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늘 속 우린 살아있다. 하늘 속 우린 따라 죽는다.